아주 에즈댄 에즈누세버. 아, 이런 불어가 아주 우리가 귀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별로. 그 중에서도 그나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목의 바로 이 뮤지컬 레미제라블. 아, 시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명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특별하게 꾸며지는 특선 라이브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네 배우분들을 소개합니다. 민우혁, 박준면, 루미나, 김경록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와. 자, 민우혁 씨부터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네요. 오랜만이에요.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반인데 네. 그래요. 오랜만에. 자주 좀 와야 더. 네, 새로운 작품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에서 무려 장발장 역. 이야. 네, 열연 중이고요.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배우 민우혁입니다. 이야. 박준면 씨부터.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기가 이게 너무 많으세요, 인기가. 저요? 예, 아까 들어오시는데 막 장난 아니에요. 리허설 하시는데. 아유. 박준면 씨가 무려 13년 만에 걸투쇼에 나오십니다. 아, 저 네, 제가 13년 전에 나왔더라고요. 예, 예, 예. 아유, 그때는 참 어렸었죠. 아, 지금도 어려 보이십니다. 네, 네. 예,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박준면 씨입니다. 자, 이제 두 분은 나머지 두 분은 컬투쇼 처음이시라. 자, 뭐 남자분부터 벌써.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처음이고요. 아, 너무 떨리네요. 저는 마리우스의 역할을 맡고 있는 김경록이라고 합니다. 김경록. 반갑습니다. 김경록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같은 이름의 VOS의 김경록 씨가 있는데 네. 그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학창 시절 별명이었죠. 아, 진짜. VOS의 김경록 그분. 네. 네. 잘생기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김경록이라는 이름이 노래를 잘하나 봐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VOS 노래 중에 눈을 보고 내게 말 가시죠. 눈을 보고 내게 말해요. 그것만이라도 될까요? 그걸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물어보라 그러려고 했죠? 아, 네. 뭐 같은 동명이십니다. 예. 자. 나머지 루미나 씨.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루미나라고 합니다. 루미나 씨는 아까 그 리허설 하는 거 봤는데 한국말의 반음이 너무 정확한. 네.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국적이 그럼 어디신 거예요? 일본입니다. 아. 인도랑 일본 혼혈이고요. 아, 진짜. 근데 아까 그 학력을 보니까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나오셨던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그 중학교 때 이제 한국 뮤지컬에 빠지게 되고. 중학교 때 한국 뮤지컬에 빠졌어요. 네. 그럼 그때부터 한국어 공부를 좀 조금씩 한 거. 그렇죠. 3학년 말부터. 아, 진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또 어쩌지 하다가 대학교를 한국에서 다니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이야, 대단하네요. 지금 발음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너보다 난 것 같아요. 아, 네, 어우. 자, 아니 아까 저도 봤는데 말씀 너무 잘하시고 아유, 발음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일본 분 아니시죠? 아니, 저 오리지널 한국 이태원 출신이에요. 이태원. 네. 그러면은 인도도 가능하고 일본어도 가능하고 뭐 그래요? 그게 인도는 하나도 못하고요. 아, 가보지도 못해봤습니다. 네. 아, 진짜? 네. 와, 그렇구나. 그럼 일본어하고 한국어? 네. 영어? 네, 공부 중입니다. 공부 중. 그것도 발음만 좋아해요. 예. 그럼 모국어가 일본어가 되겠네. 네, 맞습니다. 근데 한국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 당시 정말 쉬는 시간마다 한국 공부를 하고 네, 학교에서도 수업 중에도 하고 그랬어요. 아, 수업 중에도 학교 수업 중에. 와. 일본어 시간에 한국어 공부하고 막 그랬나 보다. 근데 일본 뭐 분들이 전혀 안 되는 한국 발음들이 있잖아요. 막 그래서 막 밑에 받침 많은 네, 것들. 근데 그런 건 괜찮으세요? 뭐 어색할 때가 있을 순 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 공룡이란 발음이 되게 힘들다며 일본 분들이. 어떤가요? 공룡. 공룡이요? 공룡. 공룡. 공룡 더 정확한데 네. 우리보다 네. 공룡 우린 공룡 이러는데 미용 네. 이러는데 아. 더 정확한데 네. 자 이제 뮤지컬 레미제라블에 대해서 정확히 네 분이 또 홍보해 주시죠. 어떤 작품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 자 얘기해볼까요?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고요. 19세기에 정말 암울했던 시대에 혁명이 피어나는
그런 모습을 그린 작품이고 한 죄수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는 이제 빵을 훔치면서 그렇죠. 장발장. 네. 장발장. 네. 네.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면서 촛대를 또 어떻게 이렇게 하고 저도 어렸을 때 이 뮤지컬을 잘 몰랐을 때 장발장이라는 인물은 알고 있었는데 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왜 프로듀서 카메론 맥킨토시가 빵을 훔쳐 먹게 생긴 이미지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아 이게 저희가 민우혁 씨가요? 네. 얼마 전에 그 미니 콘서트를 했었어요. 저희가 네. 작품 홍보를 위해서 했었는데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 제가 8년 전에 그 사실 뮤지컬로서 입지를 잡을 수 있었던 게 이 레미제라블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때는 앙졸라 역할을 하면서 다른 역할을 작품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작품을 굉장히 1년 동안 주면 누나랑 같이 하면서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 작품을 레미제라블. 작품이 끝나고 난 후에도 레미제라블이 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정도로 하지만 제가 이제 오디션을 이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참여를 했지만 제가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없었어요. 그 대신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알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제 열심히 준비는 했죠. 그래서 사실 장발장의 첫 등장 이미지가 죄수거든요. 그래서 그 죄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디션 당일날 자고 일어나서 얼굴을 딱 봤는데 정말 죄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치만 하고 바로 그냥 너 잘 됐다 이 얼굴로 가야 되겠다 이런 거구나. 잠 옷 차림으로 그냥 갔어요. 갔더니 빵을 훔쳐 먹게 갔는데, 생긴 얼굴이다. 이렇게 되고 또 이제 그 열정이 넘쳐가지고 제가 막 더 짐승처럼 막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게 좀 잘 봐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장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죠? 네네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박준면 씨가 연기한 테나르디의 부인 이게 어떤 역할입니까? 저번에 했을 때도 이 역할이셨나요? 제가 이제 그렇죠 2013년 초연 때 초연 때부터 지금 10년 동안 와. 10년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툭 건드려도 나오겠네요 이제는. 그렇지는 않아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우리 민우혁 씨가 앙졸라 할 때도 저도 테나르 부인 역할을 그때도 계속 하셨고 그 역할을 2023년에도 제가 테나르디의 부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매 시즌마다 지금 세 시즌째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오디션을 다시 해야 해요. 아 그때 네, 했다고 봐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영국의 그 카메론 맥킨토시 프로덕션은 정말 그 작품에 대한 자기네들의 그 그런 어떤 자부심이랄지 그 지켜내는 게 엄청나서 저도 이번 시즌에 2차까지 봤어요. 다시. 진짜? 그러니까 이 배우가 아직도 테나르디의 부인을 할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하는 거죠. 네가 했다고 해서 또 시켜주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약간은 좀 치사한 면이 있네요. 치사한 약간, 약간 전관예우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냥 뭐 안녕 크리스 정도 연출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지 대단하게 어떤. 근데 이게 또 어려운 게요. 네. 경력자의 우대가 전혀 없어요. 없어요. 경력자들은 오히려 그 이 작품을 너무 잘 알잖아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네. 혹시 너무 타성에 젖어 있는 거. 네네. 그런 거를 이제. 다시 평가하려고 다시 오디션을 그러면 해야 그 테나르디의 부인은 장발장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저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극 중에서 에폰이나고 저는 이제 모녀 사이예요. 루미나의 네, 역할과 네, 그렇게 무대에서 마주치는 씬은 한 씬 정도 있나? 없는데 어린 에폰인 어린 코제트 그러니까 어린 에폰인의 엄마 코제트 그 장발장의 장발장이 지켜내는 코제트를 제가 대신 맡아서 키우는데 되게 구박하고. 아 그리고 요렇게는 이제 짝사랑을 하는 사이. 김경록 씨하고 루미나는 짝사랑을 하는 사이. 루미나가 이제 김경록 씨를 짝사랑하는 사이죠. 그 김경록 씰은 제 딸을 짝사랑. 복잡해.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관계가 복잡한 뮤지컬이네요. 장미의 전쟁이죠. 장미의 전쟁. 아침 드라마 같은 막장 드라마 느낌. 야 그렇구나. 그럼 루미나는 또 어떤 역할인지 직접 얘기해. 제가 맡은 역할은 에포니니라는 역할인데요. 되게 현명가로서의 강인함도 있으면서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마리우스를 향한 그런 순수한 사랑. 순종적인 사랑. 네, 순종적인 사랑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루미나는 뮤지컬 배우 한국에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 이게 데뷔작입니다. 데뷔작을 이
큰 작품 명작을 또 이렇게 하게 되셨네. 네. 영광이죠. 와, 이게 오디션의 경쟁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보통 오디션이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배우들이 오디션을 본다고 생각하시죠. 난다긴다 하는 모든 여배우들이 이 온 마이 온, 특히 에폰인 역할을 따기 위해서 와. 정말 피 터지게 준비를 하는데. 아니 근데 800대 1이었다고요? 와. 친구가 해내신 거. 감사합니다. 에폰인 역할만이요. 역할만. 아. 네, 역할만 800대 1인데 그거를 딱 뚫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네요. 감사하게도. 와, 대박이네요. 얼마나 좋았을까. 딱 본인이 결정되는 순간 어땠어요? 사실 실감이 하나도 안 났고 1년 동안 그 프로필 촬영할 때까지만 해도 실감이 안 났어요. 그냥 내가? 내가 됐다고? 이거 맞나? 원래 하고 싶었던 역할이기도 했었어서 그런가? 이러면서 연습실에서 막 이제 배우님들이 막 들어오시는 걸 보면서 이제 실감을 봤구나. 열심히 해야겠다. 야. 근데 저는 처음 상견례 때 보자마자 그 저희가 대본 리딩을 했거든요. 네네. 와, 정말 잘 뽑았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미 완벽한 에폰인이었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그냥 모습이나 어떤 이 친구가 사실 그 한국말이 어눌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데 그거를 또 되게 씩씩하게 연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이 좀 느껴져서 처음 딱 왔을 때도 되게 당찬 그 이미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역할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런을 도시면서 준면 씨는 또 지금 새 시즌이니까 네네. 다른 에폰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 초연 재연까지는 박지연 씨라고 우리나라 한국 뮤지컬의 지금 또 여배우 중에 또 탑 클래스 계시고 지금은 루미나랑 또 김수하라는 또 정말 잘하는 친구가 또 같이 하고 있거든요. 두 번 다 보셔도 되고. 좋습니다. 그럼 일단은 매력 속으로 빠져봅시다 우리가. 네. 자, 800대 1의 경쟁률을 뚫는 루미나 씨의 넘버 라이브를 들어볼 텐데, 자, 어떤 곡인지 장면 소개를 좀 해주시면서.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On My Own이라는 곡이고요. 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상함을 털어내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무대를 보실게요. 네. 에폰인의 넘버입니다. On My Own이라는 곡입니다. 아까 리허설할 때 소름 돋았다. 네. 예,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무 잘하더라고요, 진짜로. 와, 보러 가야 되겠어요, 꼭. 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에폰인이 무대로 갑니다. 지금 긴급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0348님께서 저 민우혁 씨 얼굴 너무 보고 싶은데 태균 오빠 머리에 가려져서 안 보여요. 좀 비켜줘요 좀. 아, 그거 좀 눈치 없이 정말. 청해드리겠습니다. 예, 엄마용. 나 홀로 너와 함께한 상상, 혼자서 너와 맞이한 아침. 없이 날 안아주는 두 팔, 난 길을 잃고 눈 감으면 네가 찾아오네. 비 내려 거리 흔들린 은빛, 가로등 어른거리는 강물, 어둠 속에 나무들마다 별빛, 그 언제라도 어디서나 너는 나와 함께. 알아요 모두 나의 상상, 나만 홀로 말해 그는 못 들어. 지나가면 사라져 강물은 그저 강물, 그 없인
거리는 낯선 풍경 첫 마른 아무 거리마다 나만 홀로 걷네 사랑해 매일 아침 눈 뜨지만 약간 넋이 나간 것 같았어요. 네. 아니 몰입도가 엄청나네요. 와, 대단하다 진짜. 네. 800대 1의 경쟁률을 뚫으시고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나오신 루미나 양의 노래였습니다. 아 엄청납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떨렸네요. 예? 아, 너무 잘하셨어요. 바들바들 네. 떨면서. 전혀 전혀 떨렸어요. 전 티가 전혀 안 나는데요. 네. 떨었다고요? 너무요. 여기가 되게 떨리는 무대예요.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에서 떨어져라 그렇죠.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했는데 예, 잘했어요. 좀 위쪽을 보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희가 근데 사실 아까 전에 그 루미나 씨가 여기 리허설 하려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엄청 떨길래 그 밖에서 야 그래도 이렇게 만석의 공연장에서도 공연을 하는데 여기가 떨리냐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무리 큰 무대에서도 뮤지컬 무대에서는 저희가 저희 모습을 못 봐요. 그렇죠. 하지만 커트쇼는 우리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긴장이 돼요. 네. 내가 이건 남잖아. 남지요. 네. 심지어 돌아댕기죠. 맞아요. 아. 엄청 돌아댕겨. 자, 막창 기 문자 하나 읽겠습니다. 우리 우혁 씨 하나 읽어주실래요? 와, 루미나님 노래와 표정 보고 눈물 날 뻔했어요. 야, 9884님 다음 문자는 우리 경록 씨가 하나 읽어주세요. 와, 루미나님 크리스마스라 천사가 잠시 지상으로 놀러 오신 건가요? 목소리가 너무 청아하세요. 아유, 바란다. 감사합니다. 0020님. 아, 감사합니다. 네. 문자를 잘 읽네요. 재능을 찾은 건가요? 문자 읽게요. 준면 씨 문자 하나만 읽어주세요. 9884니까. 집에서는 그냥 사는데 민우혁 배우님 보려고 안경도 챙겨왔어요. 와~ 너무 잘생겼어요. 자, 안경 쓰신 분 중에 한 분인가 봐요. 9884님 어디 계세요? 네? 9884님. 아~ 집에서는 그냥 산대요. 안경 잘 어울려요. 커플 안경 아니에요? 예, 예. 남편 볼 때는 집에서는 그냥 안경 안 쓰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예, 민우혁 씨 보려고 예, 안경 챙겨왔답니다. 그러면 근데 진짜 민우혁 씨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아 근데 진짜 이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럼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거의 굳이 뭐 하고 싶지 않은 거 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생겼는데 노래를 잘해. 그러니까 어깨도 넓어. 키도 커. 다 가졌어? 다 가졌어. 성격도 또 그렇게 좋아. 성격 좋아. 이게 뭐죠? 단점이 뭐니? 아 이게 뭐죠? 아 신은 공평합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직 못 훔쳤어요. 훔치지 못했습니다. 꼬랑지가 좀 달렸을 거야. 네. 아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작가님. 방귀 냄새가 지독할 거야. 이거는 뭐 먹은 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네. 자, 민우혁 씨 무대로 모실게요. 아 갑자기요? 예예예. 예, 예. 아 갑자기 이렇게? 안경을 쓰고 볼 정도로 잘생겨서 집에서는 안 쓰는. 오늘 너무 잘생겼어요. 아내분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민우혁 씨도 지가 잘생긴 걸 알고 있어요. 짜증나. 제 스타일 아니에요. 제 스타일 아니에요. 제 스타일 아니에요. 아, 자 어떤 넘버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고 가시죠. Bring Him Home이라는 곡이고요. 정말 그 유명한 곡인데 장발장이 그 지켜내는 코젯을 사랑하는 마리우스를 구하기 위해서 바리케이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그 우리의 혁명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다해 불태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기도문입니다. 네. Bring him home. 기도하는 박수를 치고 있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나의 주여 제 기도 들어주시옵길 어리고 연약한 겁먹은 청춘을 제게 아들 주셨다면 여기 청년 같은 아들 세월 지나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가 나도 늙어 사라진다 노래까지 이렇게 잘하니 어떻게? 아 진짜 너무 잘 들었어요. 성량도 성량인데 이렇게 절제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또 감정을 이렇게 싹 누르는 느낌도 너무 좋고 와, 어렵네요. 어? 정말 어렵다. 아 정말 그렇게 다 잘하고 이렇게 완벽하면 기분이 어때요? 아니에요 정말 정말 아닙니다. 몰라냐 네, 부족한 거 많아요. 자 0134님 와 시골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오니까 이렇게 고급진 무대를 그것도 컬투쇼에서 볼 수 있다니 그냥 너무 좋아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살만하네요. 어디서 이사 오신 건데 0133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이사 오신 거예요? 경북 영천. 경북 영천에 사시다가 서울로 이사 오신 거예요? 네 경기도 옆쪽에. 아 이쪽으로 근처로 야 잘 오셨네요 이사. 누구보다 잘 오셨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네, 97565님 민우혁 배우님 오늘 장발장 분장 너무 잘 어울려요 최고. 오늘 분장 없이 오신 거죠? 네 이거 분장 아니에요. 네. 지금 민우혁 분장하고 왔습니다. 아... 저기 장발장은 이런 식으로 그죠? 아 저렇게 저거 보신 거구나. 아니요 네. 아니, 당신 비니 쓰고 온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는 이 모습으로 공연을 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4부로 넘어갑니다.
지켜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오로롤라 오로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루 야라라우니 투시컬 투쇼 오로롤레 오로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루 야라라우니 컬투쇼 요라리 자, 컬투쇼 성탄 특집 특선 라이브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네 배우와 함께 4부의 문을 엽니다. 자, 3부 마지막에 민우혁 씨의 멋진 넘버 라이브를 듣고 문자가 좀 왔습니다. 자, 본인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죠. 번호까지 읽어주세요. 0020님 와! 민우혁님 진짜 키 크고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얼굴도 작고 진짜 멋지시다. 제 스타일 아니신 게 아주 살짝 아쉽다요. 예. 현실을 직시하신 거죠, 이분이. 아, 뭐,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럴 예. 수 있죠. 당연하죠. 저도 제가 제 스타일 아닙니다. 다음 문자도 우리가 읽겠습니다. 경록 씨께서 읽어볼까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혼자 온 대학생이에요. 오늘 기말고사였는데 늦잠 자서 시험은 못 보고 컬투쇼만 왔네요. 아. 어머머머. 현타 오는데 레미즈 코리아 팀 보니까 싹 가셔요. 와 어디 계세요 오하나 오삼님. 아 늦어갖고 기말고사 못 보고 여기 왔는데 그죠 시험 한 번만 본다고 뭐 어떻게 돼. 예 자,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저분께. 자 경록 씨가 제가 한번 예, 시험도 뭐 째고 왔는데. 네. 자 경록 씨가 드리는 잘 뽑아야 될 텐데 여대생에게 드리는 선물이요. 좋은 거 나왔어. 좋은 거 뭔가요? 발표해 주세요. 선물 엄청나요. 네. 어마어마해 선물이. 경록 씨 껌 나왔습니다. 껌 이런 것도 있어요? 쫙쫙 씹으세요. 쫙쫙 씹어가지고 다음에 와 진짜 똥손이다. 저 올 때마다 되게 좋은 거 뽑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레미제라블이 8년 만에 10주년 기념으로 돌아온 공연이죠 지금. 그렇죠. 지난달까지 부산 공연이 있었고 서울 공연은 내년 3월 10일까지 그 뒤는 대구 공연 이렇게 쭉 있는데 지방 공연까지 다 함께 투어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두 달 동안 부산에서 살았었어요. 아 진짜? 네, 그래가지고 엄청 친했었어요. 그렇겠다.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와. 사실 두 달 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마음적으로는 힘들었어요. 가족과 떨어져 산다는 게 그렇죠. 굉장히 그 힘든 일이구나. 왜 웃으시죠? 제가 아직 알았어요. 기본적으로는 할 건 다 했습니다. 네. 네. 다음 네.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야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극장이 호텔에 있어요. 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내려가면은 극장인 거예요. 너무 편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죠. 너무 네, 공연에만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그 부산 공연이 아니라 서울 공연이었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장발장을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네, 장발장에만 빠져서 산 그 두 달이 되겠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겠군요. 네. 와. 관객이 좀 부산 관객과 서울 관객 뭐 어디 좀 광주 관객이나 대구 관객 뭐 좀 다릅니까? 아무래도 다르죠. 예. 네, 그 서울 관객분들은 그 뮤지컬을 접하기가 조금 그래도 쉽다 보니까 그 뮤지컬 문화에 대해서 조금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지. 작품이 처음 보는 작품이어도 언제 이게 박수를 쳐야 될 타이밍이라든지 웃어도 되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뭔가 조금 공연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막 좀 살아있는 느낌이라면 아무래도 지방 쪽은 조금 더 그 작품에 집중을 하시는 오히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함께 한다라기보다 정말 작품에 빠져 계세요. 그래서 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진짜요. 예. 우리 김경록 씨가 맡은 마리우스 캐릭터에 대해서 정확히 아까 얘기를 좀 안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아, 네네네. 예. 마리우스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리고 정의감 있고 진취적인 그런 20살 초반의 청년 혁명가이고요. 그러니까 설정 자체가 이렇게 싹 지나만 가도 여자들이 다 쳐다보는 그런 캐릭터죠. 소설 속에는 그렇게 적혀 있기는 해요. 그 빅토르 위고 님이 네. 그렇게 적어두시긴 했는데. 평상시 걸어 다닐 때는 어떠세요? 제가 그
인식을 안 하고 다녀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뒤돌아보시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우혁이 형이면 돌아보지 않을까. 아니요. 경모 씨도 엄청 잘생기셨어요. 네, 생겼어요. 네. 잘생겼어요. 귀여우시기도 특히 하고. 특히 저는 이 친구 웃을 때 모습이 네. 너무 좋아요. 아, 미소가 진짜 네. 매력적이네요. 너무 이쁘시고.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프로듀서, 그 유명하신 그 깐깐한 프로듀서가 아, 그렇죠. 그렇죠. 빅토르 유거가 그렇게 설정해놓은 캐릭터인데 그렇죠. 되게 눈여겨 바뀌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분한테는 아마 제가 그렇게 보였나 봐요. 네, 그럼 됐지 뭐. 경모 씨 뭐 평상시에 헌팅 같은 건 좀 해보시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받는 스타일이에요? 아, 뭐 모르지 뭐. 예, 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당하는 스타일이에요. 우선 제가 받아본 적은 진짜 없고요. 해본 적은. 헌팅을 해봤다기보다는 저는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이에요. 되게 그냥 저돌적으로. 네. 헌팅 해본 적 있으세요? 헌팅. 헌팅 해본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없다는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경록 씨의 노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경록 씨의 노래입니다. 마리우스의 넘버인데요. 야, 어떤 곡인지 뭐 우리 누가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아, 예, 직접 해주세요. 네. 예. 이 노래는 이제 바리케이트에서 혁명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 그 다음에 친구들이 다 죽고 마리우스가 친구들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넘버입니다. 네. 제목이 Empty Chair and Empty Table이라는 예. 거예요. 오, 오.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참아 말도 못할 슬픔 고통만 더해가고 텅 빈 의자 텅 빈 탁자 모두 죽고 사라져 혁명 토론하던 이곳 불길 타오르던 이곳 내일 노래하던 이곳 결국 오지 않을 날 한쪽 구석 탁자에서 깨어날 세상 꿈꿨지 부푼 목소리 드높아 아직 귀에 들려 그날 기함 성소리는 우리의 작별 인사 홀로 남은 바리케이트만이 친구여 날 용서해줘 함께 죽지 못한 나를 참아 말도 못할 슬픔 고통만 더해가고 창문에 어리는 추억 마루에 걸린 그림자 텅 빈 탁자 나만 홀로 남았네 묻지 말길 내 친구여 너의 희생 뭐냐고 텅 빈 의자 텅 빈 탁자 사라지 노래 소리 감사합니다. 토크할 때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있으신 모습과는 또 올라가니 확 달라지네요. 와. 배우는 배우네. 네. 멋있다. 근데 이게
경록 씨 같은 분들은 노래방 가셔도 노래 그렇게 부르시고 혹시 막 아, 발성이 네, 막 오케이 막 뭐 어, 가요 부를 때 좀 다르게 부르시겠죠? 어, 저 완전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예, 예 이렇게 하는데 네. 평소에는 목소리 톤이 되게 높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아 이런 노래 좀 불러주시. 가요 뭐 하나 혹시 코요테 노래 중에 아는 노래 있어요? 그럼요. 네, 뭐 아무거나 뭐 우리의 꿈 같은 거 하잖아요. 거센 바람. 아 그것도 알고 제가 좋아. 아, 네, 그거 뭐 그거. 거센 바람, 높은 파도가 우리 함께 막아서도 결코 두렵지 않아. 와, 오, 이런 노래도 너무 잘 어울리네. 어, 네, 와, 근데 우리의 꿈이 정말 뭔가 꿈을 이루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하나. 혁명가로 들려요? 네. 자 0133님 우리 딸 오늘 왜 이러죠? 눈에 하트가 반짝반짝 멋진 김경록 씨 때문인가요? 저돌적으로 연우야 한번 불러주세요. 연우야 여기 여기 연우. 연우. 저돌적으로? 연우 여기. 네. 연우야 혁명 청년처럼. 연우야. 연우야 밥 잘 먹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 판사가 꿈이에요. 네. 연우가.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잘 부탁. 아, 혹시나. 아, 혹시나. 아, 근데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그러면 네, 저도 네, 잘 부탁해. 와, 레미제라블이 예, 이제 뜻깊은 게 박준면 씨한테 특히 어. 2013년에 레미제라블로 여우 조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와, 와, 이때 수상 소감 좀 그 기억이 나세요? 네 이게 좀 약간 그때 너무 예상을 못했는데 눈물 너무 많이 너무 울어가지고 네, 첫 마디가 네. 정말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오늘 발표하는지 네, 그래, 받게 될지 네 노미네이트가 돼서 일단 드레스를 입고 갔는데 어. 안 가르쳐주셔가지고 너무 갑작스럽게 무대 올라갔던 기억이 나. 10년 전이에요. 아우 세상에 진짜 그 이 뮤지컬 모든 상들이 좀 안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주는 상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뮤지컬 쪽에는 전혀 안 가르쳐 주나 봐요. 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와.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가르쳐 주니? 지금 모르겠어요. 안 가르쳐 줄 거요? 네. 와 근데 네. 그때 못다한 소감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무슨 말씀 다 하셨어요? 아니, 그때는 그냥 뭐 너무 정신이 없었고 어... 너무 감사했고 그렇게 아... 그렇게 받을 만한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냥. 예. 아유 무슨 소리예요? 왜요? 받을 만한 역할이죠. 받을만 하니까 받으셨죠. 아, 예. 그럼 준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럼요. 예. 아니, 상을 아무한테 주나요? 예. 정말 뮤지컬에서 그 떼나르디의 부부 아니면은 그 작품이 지금. 진짜 진행이 안 돼요. 어. 약간 코어 같은 아, 네. 핵심이고 뭐, 완전 살짝 감초. 조금 사람 네. 예, 이게 좀 진중한 넘버들이 많다 보니까 어. 이제 저 이 떼나르디의 부부가 나와서 살짝 숨을 쉬는 맞아요. 살짝 조금 더 그래서 재밌게. 사실 네. 굉장히 못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커튼콜에서 가장 많은 박수를 받는 네. 약간 환기를 시켜주는 역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런 역할이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 커튼쇼 나온다고 해서 노래를 다들 한 곡씩 하는데 전 넘버가 없어요. 넘버가 되게 궁금하시지 않아요? 제 넘버가 뭐예요? 궁금해요. 네. 얘 좀 봐라! 이게 제 넘버. 아. 이게 제 넘버예요. 아 솔로 넘버가 없어요? 네, 없고 거의 뭐 이런 식의 노래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것만 한 10번 해주시고 가시면 돼요. 예. 얘 좀 봐라! 자, 아, 예, 그리고 박준현 씨가 그래서 오늘 컬투쇼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특집이니까 특별 무대를 좀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까 리허설 때 너무 감동적이었죠. 너무 좋아서, 예, 예. 네 진짜. 듣고 계신 쇼다른 분들을 위해서, 네. 네, 뭐 크리스마스 캐롤을 직접 아~ 피아노 연주하면서 들려주신대요. 네. 아~ 아 여러분 정말 이제 크리스마스 주간이 시작됐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래서. 저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캐롤곡 좀 불러볼게요. 예. 어 제가 건반을 또 준비해드렸는데 와. 부르시기 전에 그 떼나르디의 부인 톤으로 크리스마스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예, 좀 봐라. 크리스마스 전이. 아 세븐의 넘버도 멋있었지만 그냥
하이라이트네요. 네. 네. 오우. 너무 좋았어요. 진짜 따뜻해졌어요. 너무 따뜻했어요. 네. 분위기 완전 야. 와. 작품 중에서도 환기를 시키지만 여기서도 오늘 환기를 좀 시켜주세요. 네. 어, 스튜디오에 막 눈 내리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준면이 누나 이런 목소리 처음 들어봐요. 오, 진짜요. 극 중에서는 엄청 계속 센 소리만 내기 때문에 와 너무 매력적이다. 어, 의조가. 야, 요즘 몇 달째 계속 애 좀 봐라 이것만 듣다가 진짜 웃기거든요. 그 장면이. 하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노래. 오. 아, 네, 문자가 좀 와 있는데요. 0348님께서 사랑니 두 개나 뽑고 붓기도 안 빠져서 퉁퉁 부어서 왔는데 진통제 먹는 것도 있고 잘 듣고 있어요. 오. 진통제도 필요 없게 만드는 라이브네요. 컬트쇼 오길 잘했네요. 와. 진통의 효과를 주는 준면 씨의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1366님. 시흥에서 도배사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일도 내일로 미루고 왔는데 눈호강하고 귀호강하고 있네요. 아, 도배사로 또 일하고 계신 분이네요. 네. 예. 자, 아, 자칭 금손 민호혁 씨가 선물을 뽑아주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어디 계십니까? 1366님. 1366님. 아, 도배를 하시는 분인데 민호혁 씨가 좋은 거 많다고 그랬어요. 자, 과연 뭘 뽑았을까요? 아까 껌 뽑았죠? 네, 네. 짜잔 짠 짜잔 짠 빰. 이게 뭐지? 백상? 백화점 백화점 상품권. 와. 봐봐. 금손이래 여기서. 아~ 백상. 아~ 와, 대박. 와. 금손이네 진짜. 네, 금손입니다. 사랑니 뽑고 오신 분 있잖아요. 그 루미나 씨가 한번 뽑아 보실래요? 자, 어떤 선인지 기대하겠습니다. 골라. 사랑니를 두 개나 뽑았어. 자, 뭘까요? 자, 뭘까요? 어떻게? 네, 뭐예요? 어떻게 꼭지가리게? 꼭지가리게. 네. 자, 꼭지가리게. 네. 잘 가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선물이. 네. 리플 패치. 네. 네. 자, 민우혁 씨는 네. 개인적으로 참 얼마 전에 올해가 진짜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트윈스가 우승을 아 그렇죠 이러면서 예, 잠깐이지만 선수 생활 좀 하셨잖아요. 네, 제가 2002년도에 잠깐 있었는데 굉장히 그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배우로서 좀 잘 되고 나서 그러니까 시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것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더라고요. 아. 왜냐면은 제가 이제 야구를 계속 했던 것도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형님이랑 제가 오래전에 예, 사연양을 좀 했었죠. 같이 야구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야구공을 안 만져보다가 갑자기 시구가 들어오니까 이게 좀 사람들이 기대를 하잖아요. 그래도 프로야구 선수까지 했던 사람인데 뭐가 아, 그 제가 그만둔 지 20년이 됐어요. 에이, 그래도 네. 몸에 남아 있지. 몸이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아무래도 그 LG 트윈스 시구는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더 있죠 더 있죠 용기를 내서 했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됐어? 그때 만났던 그 선수들이 야, 150 이상 던지지 않을 거면은 차라리 패대기를 쳐라. 아, 오히려 네. 오히려 근데 저는 진짜 제가 패대기를 칠 줄 몰랐어요. 패대기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밑으로는 절대 안 던지려고 포인트를 약간 높게 잡긴 했는데 완전 옆으로 던져가지고 아 네, 그때 박기옥 코치님이 맞을도 아닌 게 됐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거 보시지 마세요. 네. 지금 보고 있어. 완전 옆으로. 오! 네. 야. 그래도 제가 시속 아직 121km는 네, 던져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그날 졌어요. 아. 제가 원래 승리 요정이거든요. 승리 요정, 날씨 요정, 뭐 이런 금손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날 진 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에 우승 못하면은 모든 게 다 내 책임일 것 같은 그런 단점을 찾았습니다. 시구를 못하는군요. 네, 그래서 다행히 LG 트윈스. 난 트윈스 시구하러 갔을 때 트윈스 이겼는데, 난 승리 요정이다. 그때 그게 언제예요? 좀 됐죠. 우승 못했잖아요. 아, 못했죠. 제가 시구해서 우승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광고 일단 빨리 듣고 올게요. 광고. 레이가오. 자, 이제 벌써 우리 네 배우분들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레미제라블 남은 기간 홍보를 또 하셔야지 더 꽉꽉 차서 가야 되니까. 자, 홍보 박준민 씨부터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아, 여러분 진짜 저희 레미제라블이 이제 한 3월 10일까지 서울에서 해요. 근데 지금 현재는 표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 이거 막 매진됐다는 거예요? 지금 표가 구하기 어려워. 와. 주변에서도 굉장히 이제 보고 싶어요. 2차, 3차 오픈 네.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지금 조금
남았는데 어. 조금 서둘러셔야 될 것 같아요. 어. 네, 한번 꼭 근데 무대에서 보시면은 아 내가 뮤지컬 이걸로 레미제라블을 보시면 하, 내가 너무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온 세상에서. 네. 정말 한 번만 보시면 정말 다른 세상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오세요. 예. 루미나도 인사하세요. 예. 인사. 어 저요? 오늘 예. 너무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저희도 영광이어서 800대 1 경제를 네. 뚫고 오신 거예요. 손이 지금도 발발 떨고 있는데 어, 꼭 극장에서 다시 뵐 수 있길 바랍니다. 아 네. 경록 씨. 저 어렸을 때 이제 우차사 그리고 코요테 너무 좋아했는데 이렇게 뵈가지고 너무 좋고 이렇게 관객분들 이렇게 직접 눈 마주치고 볼 수 있어가지고 되게 힐링되고 에너지 얻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극장에 찾아와서 공연 봐주시면 어 홍보팀에서 1월엔부터는 표가 있다고 1월부터는 표가 있다 하니까 꼭 지금 준명 씨가 얘기하고 나서 다급하게 지금 네, 다급하게 1월엔 표가 있는데 아 왜 그러지? 예. 꼭 극장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엔 표가 남아 있답니다. 네. 지금 12월로 지금 몰빵이 돼가지고. 네네. 네. 어,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레미제라블 팀 그리고 우리 레미제라블의 거의 화석 같은 존재 우리 박준면 선배님을 비롯해서 우리 후배들까지 함께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올해 저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더 따뜻하고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해였던 것 같은데 2024년에 그 따뜻한 받은 사랑을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꼭 레미제라블 보러 와주세요. 1월에 표가 많이 나와있답니다. 1월에 표가 빠른 속도로 지금 그... 예, 네, 지금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데 네. 이왕이면은 조금 그 중앙 자리에서 전체적인 이렇게 장면을 보고 싶으시면 중앙 자리를 꼭 협하셔가지고 네. 보러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레미제라블 네 분의 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백디도 고생 많았고요. 백디 고생 많았어요. 네, 네, 잘 갔다 와요 캠핑. 아,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예. 네. 자, 오늘 끝곡은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산타 텔미를 들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 미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